일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. 무언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쌀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물한 동이에 풀을 준다. 2. 식으면 노루 한 대를 가루내어 칠옥을 섞어 빚는다. 덧술 1. 쌀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익게 찌고 끓여 식힌 물 1.5동이에 푼다. 2. 식으면 밑술에 섞고 익으면 쓴다. 빛이 파랗고 밥이 뜨고 좋다. 더울 때는 만들지 않는 게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